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운 날인데 오늘 주님 전에 나왔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마음도 시원해지고 영혼도 시원해지는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 다섯 번째 강의 시간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책다 가지고 오셨죠? 강대상 앞에 이만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에 어떤 주제를 공부했습니까? 생각이 나시나요? 주님 고대가도 부르면서 재림에 대해서 공부했죠. 재림,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는 주님 고대가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자, 베드로는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까 우리 집사님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랬는데 바로 이제 3장을 읽어보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서. 자, 이렇게 열심히 성도들 가르쳐 놨는데 이 교회 안에 이 선생님을 자처하는 이러한 이상한 사람들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 강단에 아무나 들어와서 여기 설교할 수 없죠. 얘기할 수가 없죠. 담임 목사 있고 당회 장로님들이 있고 당회에 설교하지 않으면 못 쓰는 거죠. 강단에 당에서 인정한 사람만이 서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철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새로운 사상을 자기가 사상이나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연설도 하고 막 이랬어요. 이 로마 그레코로마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은 강연하고 이제 무료로 강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는 거죠. 강연해줘. 마치 지금 가수들이 공연하면 어떻게 해요? 무료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진장 비쌉니다. 무진장 비싸. 예? 공연료가 무진장 비싸요. 그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 공연을 보잖아요. 가수 노래를 듣겠다고 그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좀 유명한 교수나 강연을 잘하는 사람이나 인기 있는 사람 불러오려면은 한번 데려다 강연하는데 몇백만 원, 최소한도 몇백만 원 줘야 돼요. 강사료가. 예? 일이 한 번, 한 시간 하는데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베드로가 열심히 가르쳐 놓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런 재림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 다 죽었는데 뭘, 예? 다시 예수님이 뭐먼 훗날 다시 이 땅을 찾아오는데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재림을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교인들 중에 그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죠. 이단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뭐 거짓 선생들보다는 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확신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내가 그 재림의 예수를 미리 경험했다 하는 얘기를 해줬죠. 그 얘기가 뭐였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내가 직접 봤다 하는 이제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얘기는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은 체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근데 그 구약성경 몇장몇 절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임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예? 우리의 체험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은 성경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잘못하면은 지식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책을 읽어서 공부하면 지식이 생기죠. 근데 그 지식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내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집에서 혼자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이 진짜 내 삶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체험돼야 되죠.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아,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구나.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대. 그냥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를 해.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서, 기도를 했더니 진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은 성경이 없는 것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성경이 없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이단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되죠. 내 체험은, 내가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그거는. 저 사람이 이상한, 자기가 꿈꿨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얘기하고는 전혀 아닌 것 같아. 그런 그 꿈은 뭐예요? 잘못된 꿈이에요. 잘못된 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다 중요하다. 신앙생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튼튼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전하게, 건강하게, 든든하게 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기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성경 책이 뭔데? 에? 이거 인간의 책 아니요? 그런 거지. 인간의 책 아니야? 에? 다 인간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당신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모세가 썼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두 가지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죠. 네?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3, 9, 27 그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러면 쉽잖아요. 에? 3, 9, 27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성경이 어떤 책이냐? 어떤 책이냐? 아, 그 인간의 책 아니요. 지금도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를, 아, 이거 성경책 사람의 책 아닙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안 돼. 너무나 많죠, 지금도.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성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예언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뭐 미래의 일을 무당처럼 점치는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모든 책에는 저자가 있죠. 저자가 없는 책은 없죠. 누가 썼으니까 그 책이 만들어졌죠. 모든 책에는 저자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자신이 어떤 주제로 책을 쓰면서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거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세상에 퍼뜨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엘리트들이, 머리 좋은 애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으면 그게 그 사람들 머릿속에 사상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정치를 하고 막 국가 중요한 자리 차지했을 때 국가를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입법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사상가들, 저자들의 생각이 이제 꿈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가 도대체 이 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걸 이제 찾아내려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문해력 혹은 독해력이라 그래요. 독해, 문해력. 요새 문해력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문해력이 문해가 독해가 잘 되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지문이 막 이만큼씩 나오는데 영어나 국어나 이걸 빠르게 읽고 이게 무슨 주제가 뭔지를 빨리 메인 센텐스를 찾아내지 못하면은 책을 읽어도 뭔 책을 읽었는지도 모르고 책을 한 권 다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죠. 기억에도 하나도 남지가 않고. 네. 자, 성경도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한 권의 책이에요. 기독교인들 입으로도 마태복음 마태가 썼다 그러고 요한복음 요한이 썼다 그러고 바울서신은 바울이 썼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다고 이야기를 해. 그 사람들이. 예?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은 그 인간 저자의 생각과 뜻이 반영되어 있는 인간의 책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 베드로가 썼다며요. 그러는 거죠. 베드로가 썼다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거짓 선생들은 만일 성경이 이처럼 인간의 책일 뿐이라면은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렇게 뭐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서구 사회가 왜 이렇게 기독교가 다 망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부정하고 인간의 책이고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고 이런 얘기를 신학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저 서양 기독교가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아 여기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누가 그 성경을 읽겠어요?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고대 문서를 누가 그걸 읽고 있겠어요? 예?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구원 이거에 대해서 누가 그걸 믿겠어요? 오류가 있는데.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흔들어 놓은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다.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첫째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베드로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생각과 뜻이 담긴 책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소설책처럼 그 소설가의 생각이 담긴 책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인간이 쓴 거는 맞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다른 책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유기적 영감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에 따라서 성경을 쓴 사람들, 즉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계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인간에게. 인간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을 택한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계시를 책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 저자예요. 저자, 원저자. 설교하는 목사는 원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누가 내가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이단이에요. 이단. 그 사람 말은 들으면 안 돼요. 그건 100% 이단이에요. 자, 그 원저자들이 성경을 쓰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택했잖아요. 얘는 모세. 모세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우주의 근원, 우주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이걸 다 가르쳐 주셨는데, 예?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런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택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 그래야 이제 그게 오늘처럼 성경으로 만들어져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을 그냥 뽑아서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감싸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자,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쓰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그 받아쓰게 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마태야 하니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볼펜 들어라 예 써라 예 그래가지고 받아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복음서가 네 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체라든가 개인적인 특성이라든가 예?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어휘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러나 자유가 인간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 속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심. 그게 유기적 영감, 유기적 영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있는데 다 강조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강조점이 다르고 여러분 집에가 성경을 읽으면 다 이렇게 생소하게 읽혀지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 살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실수하죠.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성령께서 그 저자를 붙잡아 주셔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에서 유기적 영감설이라네. 유기적 영감. 받아쓰게 한 게 아닙니다. 유기적 영감. 받아쓰게 했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를 리가 없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시이면서도 모세의 특징도 들어가 있고 마태의 특징도 들어가 있어요. 바울의 특징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설교할 때 제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때 바울의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려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예? 바울이 자기가 막 창조적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생략한 언제 우리 목사를 설교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 결국은 누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것이 이제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책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심, 알려주신 책, 인간 저자를 통해서. 그러나 그 인간 저자의 특성을 다 살려서 마음껏 발휘하게 하시되 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감싸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저자의 특성도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또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렇게 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 주게 하셨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그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에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머리 빡빡 깎고 이제 철학을 공부해 동양 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막 그쪽 분야에는 뭐 전문가인 것 같아요. 상당히. 근데 이분이 이제 맨 처음에 대학을 한신대학도 다녀가지고 한신대학에서도 한 신학을 한 1, 2년 공부하고 뭐 조금 공부를 했어요. 맛을 본 사람이에요. 한신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뭐 뻔하죠. 자유주의 신학을 접해가지고 조금 공부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대한예수교가 아니라 대한기독교장로회. 우리 교회는 예수교장로교가 있고 기독교장로교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원래는 평양신학교. 평양신학교에 다 그들의 모든 모교는 다 평양신학교예요. 마포 3열, 3열 마페 박사 만드는. 예? 그게 이제 전쟁이 나가서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이따가 이제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 이제 총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신사 참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한 장로 목사와 안 한 장로 목사, 예? 이게 논쟁을 했는데 신사 참배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 그래가지고 신사 참배 안 한 사람을 치리했어요. 예? 참 웃기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만든 게 고신이라는 고신. 저 이제 경남 부산에 가면 많습니다. 이쪽 지역에 고신. 아주 보수적인 교회, 장로 중에서 제일 보수적인 교회가 고신이에요. 고신이 이렇게, 고신이 제일 먼저 나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신학이 들어오면서 김재준 박사가 총신에 와가지고 성경의 영감서를 부정하고 이런 걸 가르쳐서 신대원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이 나갔어요. 쫓겨나가가지고 세운 학교가 한신이에요, 한신.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교 장로교와 기독교 장로교로 나뉜 거예요. 고시는 먼저 나뉘어 있고 예수교 장로교와 기독교 장로교가 나뉘어. 이제 기독교 장로교는 조금 이제 자유로운 쪽으로,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목사님에 따라서 대체로 이제 글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또 복음적인 이제 우리 장로 예수교 장로교가 있는데 1959년에 이제 그 WBC라고 WCC라고 이제 그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막 이제 공산주의자도 하나가 되고 막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그 정도 말고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이게 또 갈라져 가지고 우리 합동 측 있는 목사님들은 교회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고 한 건 맞지만 그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이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게 논쟁을 하다가 갈라졌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교단이 합동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셨다. 보수적이죠. 아니야, 하나님 하나가 되라고 하셨어. 통합. 그래가지고 합동 통합이 나뉜 거예요. 합동 통합. 그때 나뉠 때 큰 교회들이 다 통합이었어요. 대부분 합동 별로 없었어요. 통합으로 다 이렇게 나뉘어 있다가 이제 지금은 뭐 교세가 거의 비슷해졌고 이제 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합동 안에서는 진짜 창피할 정도로 이제 목사들 정치 싸움 해가지고 교회 갈라져가지고 지금 뭐 장로교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 이제 크게 말하면은 고신 예수교 장로에 있는 통합 합동, 그 다음에 저쪽에 기장,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대신 측 뭐 그러기도 하는데 뭐 그 군소신 나 같은 그냥 하여튼 끼워주면 다섯 개 5대 교리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그렇게 돼 있지만 통합 측이 뭐 자유주의라는 얘기 아니라 거기 목사님들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도 뭐 자유주의는 아니에요. 통합 측은 통합 측도 이제 뭐 저 명성교회 같은 데는 꼭 순복음교회 같죠. 뭐 거기는 막 목사님의 특성에 따라서 막 뜨겁죠. 거기는. 또 저 영락교회 같은 데는 이제 한교진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진리에 굳건히 서서 이게 갖고 뭐 교회마다 다르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그래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장 이거 하다가 내가 얘기했구나. 기독교 장로교 장로님들 세미나에 가서 강연하는 내용이더라고. 이 김용옥 씨가. 근데 이 사람이 뭘 강연하면서 성경의 영감서를 비판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나 자세히 들었더니 이 김용옥 씨가 말하기를 성경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 보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그 사람 볼 때는. 그 예가 뭐냐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말 성경 얘기를 해요. 우리말 성경이 번역된 이래로 여러 번에 걸쳐서 새 번역이 나오고 또 개정판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무슨 오류가 없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한 또 그 기장 측에 장로님들 박수 아멘. 야 이거 진짜 한심하구나. 아멘 하고 있어요. 아멘 하고 있어. 우리가 성경의 영감서를 믿는 것은 이 한글 성경의 영감서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번역권이 몇 개가 있는데 영어 성경은 수십 개가 있는데 번역권이. 그 번역 된 성경이 영감이 받았다는 게 아니고 성경의 원 저자 원본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가 하나님 앞에 그 저자로 부름 받아서 썼던 그 원본, 그 원본이 영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석하게도 그 원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 성경이 어떻게 전해 내려왔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필사본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사를 했어요. 지금처럼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사를 다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런 데다가 필사를 한 거예요. 필사를 하다 보니까 까딱 졸다 보면 점 하나 더 찍고 이제 히브리어 같은 거 보면 점 하나 더 찍으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웃기는 말로 파리가 똥 싸고 지나가면 내용이 달라진다. 이게 또 약간 구부리면 내용이 달라지고 그게 이제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그러면 그 마태복음의 사본이 수백 개야. 근데 그게 다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아요. 조금씩. 근데 무슨 중요한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뭐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인간의 실수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사본들을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원본에 가장 가깝게 이제 만들어서 그래도 나온 게 여기 이제 우리 성경이고요. 이제 원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헬라어는 지금도 계속 원본에 가깝게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공부할 때는 네스랄란트 26판, 그다음 27판, 지금 28판까지 나와서 이런 걸 이제 사본 비평이라고 하는데 계속 본문 비평 지금도 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문에는 원본은 오류 없이 주셨지만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는 데는 실수로 허용하셨어요. 약간.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간들이 더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더 찾게 만드셨고,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조금 요 부분이 더 들어가 있거나 뭐 조금 지명이 뭐 다르거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러네 그러고 박수를 치지 말고 아멘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은 원본 영감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원본 영감. 그 이후에 인간이 그걸 필사하거나 이런 가운데 사소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사소한 실수들을 다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원본을 찾는 그 법칙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다 사본이 오래된 것일수록 신뢰성이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가. 그래서 다 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고 또 그것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뭐 문제가 이제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는데 0.1%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진리와 모든 진리는 거기에는 다름이 없어요. 다름이. 그런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아시고 이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더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완전히 다 이렇게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괜히 66권을 주셨겠어요? 필요하니까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는 성경 교사가 돼야 된다. 예?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뭐 그냥 성경 생전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진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분 이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해석.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풀어야 돼. 해석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해석이 더 필요해? 물론 이제 해석에서 그 원래 배경이 어떻고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머리 쑥쑥 들어오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대부분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떤 말씀들은 이게 이제 한 2000년 전, 3000년 전에 막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 원어와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와 이런 걸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자, 근데 이제 해석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면 문학을, 어떤 우리가 소설을 읽는다 그러면은 소설을 읽을 때 그 A라는 소설가가 이제 자기 소설책을 썼어요. 소설책을 쓸 때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죠. 내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A라는 것을 의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독자들이 소설을 읽었는데 그 사람들은 B라고 해서 그랬어. B라고. 저자는 A를 의도하고 썼는데 독자들은 엉뚱하게 저자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이해를 한 거죠. B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문학비평가들은 독자의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독자의 이해가. 저자가 아무리 A를 의도했어도 독자가 B로 의해버리면 B예요. 독자의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안 됩니다.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독자의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A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A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혼자 집에서 일대가 B라고 이해를 해서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나요. 문학은 가능하지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철저하게 자세히 해석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뭘 의도했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성도님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두신 거예요. 교회마다 목회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목회자인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고 그 목회자는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하자면 설교 한편 준비하는 그냥 앉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당히 많은 자료와 언어와 역사와 주석들과 신학과 모든 것을 참조해서 하나님이 A라고 의도했는데 목사가 B라고 설교해버리면은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준비하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이 영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조명을 해주셔요. 조명. 영감과 조명은 다릅니다. 영감은 원 저자에게만 해당되는 거. 조명을 해주셔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부족함을 또 밝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자기 멋대로 그냥 막 그냥 한글 성경 갖다 놓고 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단들이 그냥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신학생은 이 세상에서 제일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왜 신학교 왔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그렇게 하도록 정말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노력과 정력을 다 거기다 쏟아부어야지 목사 그런 제껴놓고 어디 정신하러 댕기고 놀러 댕기고 사꾼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도저히.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절대 성경 공부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절대 듣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 유튜브에 나와서 요새 자기가 선생님을 자처하고 이 거지 선생 같은 사람들이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듣지 마시고 제가 잘 말씀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주의 말씀을 잘 해석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의도하셨던 주님의 뜻을 내가 목회자를 통해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소설책이나 좋은 책을 읽어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삶에 도움이 되죠. 유익이 됩니다. 인간의 책들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셔서 그 인간 저자들, 훌륭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깨달아요. 전혀 예수 안 믿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그래서 빠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이 깜깜한 인생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다. 등불. 오늘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인생의 등불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돼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구약의 성도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깜깜한 길 여러분 시골이 고향의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달도 안 뜨고 구름이 잔뜩 낀 날 밤에 시골길 산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 도시에 살아서 몰랐는데 군에 가서 알았어요. 군에 가서 구름이 잔뜩 낀 날 밤에는 시골길 산길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걸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앞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군에 뭐가 있어요? 후라시가 있어요. 후라시 등불이 있잖아요. 등불을 쫙 키면 앞에가 쫙 비춰져가지고 보초 나갈 때도 그거 끼고 이제 이렇게 가서 보초 교대도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내일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있나요? 미리?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어둠에서 헤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은 양식이에요. 양식. 영의 양식이라 그랬죠? 뭐 우리가 늘 듣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예수께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40일 금식기도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로 떡 만들어서 너도 묻고 이 갈릴리의 불쌍한 사람들 괜히 십자가 지고 그런 걸 하려지 말고 에? 돌로 떡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먹을 걸 만들어주면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여길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라 그런 말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맛있게 잘 드세요. 너무 단 거나 막 이렇게만 먹으면 당뇨병 걸리니까 건강한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자기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에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육의 양식을 안 먹고 열흘만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당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영양실조 걸려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열흘 동안 안 먹어도 잘 살아?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영양실조 걸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려면 첫째는 목사가 아까 이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철저히 연구하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선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듣는 성도가 오늘 수요일에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두 마음이 부대낄 때에 합쳐지면은 그때 비로소 이 설교는 영의 양식이 돼요. 그 사람에게 이 둘 중에 하나만 되지 않으면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에게 책임이 있으면 그건 전적인 사건 목사예요. 그 사람이. 그러나 목사님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해오지 않으면 딴 생각만 나 설교 시간에 그러면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려면 둘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목회자, 전하는 자, 듣는 자의 노력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선생님이 선생님. 예? 우리 인생길 선생님이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코치가 4년 동안 다 받아서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금메달 따게 이렇게 좋은 선생님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지 않으면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난 부분을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인생의 거울에 비춰보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교정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보실 때 근사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성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수술하는 의사 수술용 칼이라 그랬어요. 칼.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문자로 만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죽은 문자가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다. 살아있어. 제가 설교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 살아서 이 생명이 막 여러분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 여러분의 막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의 병든 곳을 다 수술해. 여기 날선검이라 그랬죠. 날선검은 좌우로 날선검은 수술용 칼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드는 칼은 의사가 쓰는 수술용 칼이에요. 그 수술용 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적인 암세포 여기 뭐 에? 이런저런 병을 다 도려내고 수술을 해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병든 부분이 다 수술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이 일을 게을르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한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꿀보다. 예? 제가 말씀하잖아요. 꿀 한번 찍어 먹으면은 한 번으로 안 된다고. 계속 찍어. 너무나 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이 맛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가을인데 말이죠. 가을인데 열심히 주의 말씀 읽어서 꿀송이보다 더 달아가지고 이 성경책을 놓지 못하고 계속 읽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 그랬느냐. 시편 119편 12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와, 여러분 금 사랑하시죠? 예? 금 장기님 사랑금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예? 금 좋아하잖아요. 금, 순금, 정금. 요새 금값이 올랐을 거예요 아마. 올림픽 메달도 그저 은에다가 금을 입힌 거라 그러더라고. 그게 금이 뭐 몇 그램, 8 그램인가 그랬다. 금값이 올라가가지고 은값하고 그 메달값 비싸대요. 그 자체로 따져도 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요거 요 금이 뭐 어떨까? 예? 그래서 마이더스라는 사람은 내가 만지는 게 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다 금. 야, 이게 다 금이 되면 자기 딸 만지니까 자기 딸이 금이 되잖아요. 예? 그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금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금이 있는데 내가 공짜로 가질 수 있으면 가지러 가겠죠. 아무리 밤중이고 뭐 십리길, 천리길 부산에 있어도 갈걸요? 미국에 있어도 비행기 타고 가겠지. 그런데 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치겠어요. 119편 148절 한 사람이다 고백한 거예요. 한 사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농부들이니까 옛날에 불이 있으면 뭐가 있어. 낮에는 해 뜰 때는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예? 밤에 깜깜하면 성경 못 읽어.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 틀 때 우리 새벽 기도예요. 동 틀 때 그 빛에서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말은 약간 소리 내서 읽는 거죠. 성경 읽을 때 약간 소리 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잡념이 자꾸 들어가요. 네. 소리 내서 읽으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소설을 하면서 끊어 읽기를 잘하면서 읽어야 머리에 성경이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다. 네? 이 주의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다니까, 금보다 더 사랑하니까.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이 가을에 9, 10, 11, 12 일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독의 도전. 예? 큰 영적인 유익이 있고 행복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알고 늘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목회자들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여 잘 설교할 수 있게 하소서. 성경 말씀이 나의 인생의 등불이요, 영의 양식이요, 인생의 선생님이요, 나의 의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